빵빠라빵 빵빵빵 빵순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배드워즈에서 이번에 또 새로운 키트가 나왔죠. 프로스트라는 키트가 새로 나왔는데 프로스트 키트가 보면은 자동으로 요 눈, 요 자동으로 눈 뭉치가 생기는 키트입니다. 그래서 뭔가 또 재미난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빵구들을 모셨고요. 자, 우리 빵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빵구들과 함께 이 눈보라를 뚫고 네, 눈보라 레이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눈사람이 눈을 계속 던질 건데 이 눈사람 눈공을 피해가지고 뚫고 나오는 눈보라 레이싱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참고로 이게 여러분들 이 눈공을 맞으면은 슬로우가 걸립니다. 아, 체리님한테 제가 눈공을 던져볼게요. 자, 눈공을 던지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세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세요. 여기 들어오면 이게 슬로우가 걸립니다. 달리세요. 이게 슬로우가 걸립니다. 달려도 이렇게 느리게 달려가요. 자, 달려도 이렇게 느리게 달려가다가 이제 제대로 달려가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눈공을 연속으로 던지면은 우리 친구들이 계속 슬로우가 걸려가지고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친구들이 작전을 잘 짜셔야 돼요. 무조건 앞으로 달려온다고 해서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앞사람이 먼저 몸빵을 해주고 몸빵 한 틈에 비집고 들어와서 엎치락 뒤치락 해야지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상한 달리기 게임이에요. 자, 그리고 참고로 잠시만요, 제가 일반 눈공을 좀 구매를 하겠습니다. 일반 눈뭉치와 그 다음에 이 눈사람 눈뭉치의 차이점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 크기가 다릅니다. 요게 지금 상점에서 구매 가능한 눈공이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눈사람 스킨만 가질 수 있는 눈공입니다. 자, 크기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데미지도 좀 달라요. 보시면은 자, 데미지 5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상점에서 구매한 거는 데미지 1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눈사람의 눈공은 슬로우가 걸린다는, 잠깐 동안 달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네, 그러한 또 특수 기술이 있고요. 자, 그래서 요 눈공으로 한번 레이싱을 해볼 거고요. 아, 이 눈공은 3초마다 자동으로 하나씩 생기는데 총 64개밖에 생기지가 않아요. 대신 이 64개 생긴 거를 자, 상자에다 보관을 하시면 무한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빵빠라빵빵! 자, 순서 여러분들, 자, 순서 잘 기억하세요. 자, 1조. 자, 빵부님과 그 다음에 마당님. 빵부님과 마당님. 둘이 커플룩인데? 둘이 사겨요? 오늘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거든요. 이 빵신 방송에서 지금 만남을 가지는 거 아니지? 아, 남자. 네, 남자라고 하는데 네, 둘이 오붓한 시간 보내시고요. 자, 2조 LL님과 ADG님. 3조는 그러면 체리님, 블랙님, 그 다음에 신진판님 해서 두 사람이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선수들은 다 맞은편으로 가주세요. 자, 중간중간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을게요. 눈송이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레이싱을 펼치시면 됩니다. 진행요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빵신과 같이 눈사람의 눈덩이를 던질 PHS님이고요. 그 다음에 자, 결승전 통과한 친구를 네, 매 눈으로 관찰할 RAS님입니다. 자, 우리 진행요원들 잘 도와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맞은편 친구들 거기서 대기해 주시고요. 자, 1조. 자, 빵부님과 KR님, 빵부님과 마당님. 자, 크리스마스 커플 두 친구. 자, 준비하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눈송이 던지러 갑니다. 자, 그리고 우승 상품은 입양팻 킹봉 아니면은 키트로 하겠습니다. 네, 우승한 친구가 원하는 걸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1조 준비하시고요. 자, 준비하세요. 준비. 출발! 자, 지금 두 친구가 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 기다렸다. 빵꾸님 온다. 막아. 네, 마당님. 자, 마당님이 먼저 오셨어요. 엎치락 뒤치락. 죽었다, 둘 다. 그만 때리래잖아. 그만 때려. 자, 둘 다 죽었는데 자, 마당님이 승리를 하셨고요. 마당님 승리하셨고 2조 준비하세요. 2조. 자, 2조 친구들은 LL님과 ADG님. 자, 두 친구 준비하시고요. 준비 출발. 자, 우리 친구도 오고 있고. 자, 지금 한 친구가 앞서 오고 있는데. 자, 체크무늬가 앞서 오고 있는데 다시 또 한 친구 앞서 오고 있습니다. 자, 몰라요. 슬로우. 아, 우리 친구. 자, AD님. 자, 우리 친구. 자, 통과했고요. 축하하고요. 자, 그럼 3조 경기입니다. 3조 경기. 이번에 세 친구고 세 명의 친구 중에서 두 명의 친구가 통과를 하게 됩니다. 준비. 출발. 자, 출발하세요. 아직 몰라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 이 구간부터가 중요해.
자,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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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옵니다. 자, 오, 오, 누가 올까, 누가 올까, 과연 둘 중에 누가 올까, 둘 중에 누가 올까, 둘 중에 누가, 아, 체리님이 좀 더 빨랐습니다. 네, 블랙님이 바로 코앞에서 죽었어요. 체리님과 신진팝님이 통과를 하셨어요. 자, 1라운드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이번에 이 눈공을 던질 때 5토를 쓰겠습니다. 5토로 진짜 이제 폭격을 가하겠습니다. 폭격을. 과연 이 눈송이 폭격을 뚫고 우리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라운드 진출한 우리 친구들이고요. 자, 마당님, 신진파님, 그 다음에 에이디님과 체리님이에요. 애갑을 입고 있는 두 친구가 1조 먼저 대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철갑을 입고 있는 두 친구가 2조 경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팀. 자, 신진팝님과 마당님 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자, 이번에는 5토로 폭격을 가할 겁니다. 준비 출발. 자, 초반에는 제가 천천히 던지다가 야, 중간 이상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5토로 그냥 폭격을 가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 오고 있는데 폭격. 자, 5토 5토 5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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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토. 누구 누구. 어, 이거 누가 먼저 왔을까? 이거 누가 먼저 왔을까? 비디오 판독하겠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좀 할게요. 자, 여기서 마당님이 일단 먼저 앞으로 왔고요. 마당님이 앞으로 왔는데 자, 어, 여기서 모르겠다. 마당님과 신진팝님이 일단 와서 마당님이 조금 더 앞서서 일단 여길 밟았어요. 마당님이. 자, 마당님이 먼저 왔습니다. 빵빠라빵 빵빵. 자, 우리 철갑 친구들, 네, 철갑 친구들 하도록 할게요. 에이디님과 체리님 준비하시고요. 자, 4강전 두 번째 경기 할게요. 준비 출발. 숨어 있는데, 자, 지금부터는 폭격을 가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폭격. 자, 어, 왜 안 돼, 왜 안 돼, 어,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자, 어, 잠깐만. 자, 체리님, 자, 일단 에이디님이 먼저 왔는데, 나 지금. 아, 눈송이가 없구나. 이제 나 눈송이가 없어. 자, 에이디님, 자, 에이디님이 오셨고요. 자, 에이디님이 통과를 하셨습니다. 자, 지금 결승전을 해야 되는데 아까 4강 준결승에서 우승한 친구 한 명이 갑자기 나갔습니다. 네, 자야 된다고 하고 나갔는데 네, 여러분들 참가하는 친구들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넉넉하게 시간을 갖고선 참가를 하셔야 되고요. 자, 어쨌든 네, 그러면은 그냥 부전승으로, 결승은 부전승으로 네, 마당님이 우승한 걸로 할게요. 네, 마당님 축하합니다. 행운의 우승이라고 하죠. 행운의 우승. 자, 마당님은 그러면 선물 뭐 받으실래요? 킹몬과 키트 둘 중에 뭐를 받으실래요? 아, 입양 안 한다고? 아, 입양 안 하는구나. 제빵사? 오케이, 알겠어요. 자, 마당님은 네, 제빵사를 네, 선물로 받고 싶다고 했고요. 자, 제빵사 선물로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 축하하고요. 자, 오늘은 이 눈사람 키트로 네, 재미난 놀이를 해봤습니다. 이 눈사람의 눈공이 네, 상당히 재미난 것 같습니다. 또 함께 참여해준 우리 친구들 모두 고맙고요. 또 트위치에서 응원해준 우리 친구들 고맙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